만나다가 그 헤어질 때 헤어졌을 때 그 잡고 싶어가지고 이제 친구 집 앞까지 차 타고 가서 용기가 없어서 한 하루 정도 또 기다렸다가 그 차에서 거기 그 차에 잠들고 던 씨가 만나고 헤어지는 얘기를 하는데 왜 다들 숙연해 계세요? 그러니까 네. 괜히 왜 더 안 물어보고 주위께 들어 뭔가 많이 잘 아시는 뭐그러니까 한 번쯤 이렇게 좀 찌질해진 경험이 다들 있죠? 아, 많죠 있죠 나 신동을 찌질해 근데 솔직히 어릴 때 나는 없는 사람은 없다고 봐 없죠 그죠 마음을 뺏긴 상태에서는 누가 어느 누가 안 찌질해지지 난 진짜 무수해 늘이었던 것 같은데 늘 아 정말? 네. 늘 찌질했던 것 같아 그럼 그냥 원래 찌질한 사람 아니에요? 네가 입장에서 나한테 한 첫 마디가 늘 찌질한 것 같아 아니야 너무 사랑하는 원래 찌질한 사람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데 좀 되게 구린데 내일을 들어 되게 돈 있는 척한 거? 아 맞아요 척 저 바쁜 척 했어요 바쁜 척 그러니까 저는 항상 스케줄 없을 때 집에만 있는데 그냥 이 친구는 계속 바쁘니까 나도 막 바쁜 척을 한 거예요 나도 일 나가고 아이고. 그치. 근데 이 친구가 연락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. 바쁘지 않으니까 계속 연락을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. 만약 3시간 뒤에 답장이 오면 나도 한 2시간 뒤에 답장하고. 답장을 하고 싶은데 참아. 2시간 뒤에 아, 나 이거 이제 끝났어. 라고 보내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그냥 그렇게 하고 막 이런 적이. 오빠보다 나을 거예요. 아니 우리 지금 찌질한 얘기 하는 거야. 칭찬이야, 칭찬. 저는 찌질했던 게 사실 만나고 있을 때 말고 왜 우리가 미디어나 이런 걸로 이별의 장면들을 되게 많이 접하잖아요. 근데 막상 제가 이별을 했는데 그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 이별은 그 그림 절대 안 나오지. 네가 막 엄청 슬프고 이게 아니라 아무 감정이 없는 거예요. 뭐 별로 안 좋아했던 거 아니야? 뭐 그랬나 봐. 근데 어쨌든 원하는 그림이 있으니까 어릴 때. 그 입장이 있으니까. 나 슬퍼야 되고 나 막 절절해야 되고 이러는데 왜 억지로 울어본 적 있어? 억지로. 매너네. 눈물 짜서. 근데 억지로 울었어. 20대 초반이었어. 뭔가 이별의 느낌이 다가올 때가 있잖아. 아 이별이 맞아. 오고 있구나. 근데 난 아직 이별을 맞이할 준비가 안된 거야. 그래서 아 얘네 집 앞에 가서 뭐 헤어지더라도 마지막으로 얼굴을 봐야겠다. 맞아. 그거 저래. 놀이터 앞으로 갔어요. 벤치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비가 막 오는 거야. 어떡해. 그 진짜 이렇게 큰 우산을 쓰고 있었거든요. 나오기 직전에 버렸어. 그게 아 진짜 싫다. 지금 생각했을 때 이렇게 그냥 확실하게 그거를 내가 차라리 우산을 뭐 부셔서 버렸다 쓰레기통에 버렸다 하면은 덜 찌질한데 갈 때 써야 되잖아 그냥 경비실 그 우산까지 있는 거야 갈 때 써야 되지 갈 때 써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만약에 그때 그 여자친구가 베란다에서 그걸 봤어 그럼 그건 그거 진짜 이상한 행동인 거지 진짜 이상하지 나 그럼 안 내려가 근데 나 사각지대였어 아, 너무 찌질해. 혹시 진짜. 혹시 봤을까봐. 지존. 내가 확실한 사각지대를 알고 있는데. 찌질 지존이다. 그러니까 아무튼 누군가를 좀 너무 좋아하는 어떤 마음이 생기면은 그냥 찌질해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네. 당연한 것 같아. 나는 찌질이가 아니고 찐따라고 하고 나오셨는데. 저거 궁금해. 찌질이랑 찐따의 차이가 확실히 있죠? 있기는. 있지. 왜 본인이 왜 찌질이가 아니라 찐따인 것 같아요? 일단 제가 그 연애 관련해서 용기가 잘 없고 그래서 먼저 고백을 좀 적극적으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그리고 만나다가 그 헤어졌을 때 그 잡고 싶어가지고 이제 친구 집 앞까지 차 타고 가서 용기가 없어서 한 하루 정도 또 기다렸다가 그 차에서 거기 그 차에 잠들고 던 씨가 만나고 헤어지는 얘기를 하는데 왜 다들 숙연해 계세요? 그러니까 네. 괜히 왜 더 안 물어보고 주위께 들어보는 뭔가 많이 잘 아시는 편하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편해지지 않을까? 아니 근데 연애 쪽으로 재주가 없다고 그랬는데 뭐 연애 상담 오늘 잘 할 수 있겠어요? 제가 또 특이하게 그 주변에서 연애 고민 상담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. 말은 또 잘 해가지고 그 남의 연애 데이터는 다 있어요. 제가 진짜 팩트만 말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우리 건데 효율이야? 효율이야 가입시켜
던 씨는 누구한테 연애 상담을 좀 하는 편이에요? 엄마한테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와, 이거 쉽지 않은데. 이게... 엄마하고 되게 편해서. 그리고 엄마가 되게 쿨하세요. 아, 그러니까 네. 마마보이의 어떤 느낌은 아니고? 아, 전혀 그런 느낌 아니고 진짜 너무 친하고 좀 친구 같아서 이렇게 가서 막 우와. 말을 하면 엄마가 듣고 그럼 그냥 헤어져, 이렇게. 그냥 고민되면 헤어지면 되잖아요. 어머님에 대한 이렇게. 정보가 있는 상대라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정보 없이 맞아. 엄마가 헤어지랬어 라고 이렇게 들으면 뭐야 이 새끼 이렇게 그냥 그렇죠. 네. 헤어지란다고 진짜 헤어지진 않았고 어. 제가 친구한테 조언해줄 때처럼 해줘요. 그러자 그럴 때는 이렇게 해주면 돼 약간 이렇게 하실 때도 있어. 좋다. 그건 좋다. 그건 우리 엄마도 맨날 그래. 그러니까 내가 너 걱정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된다. 오, 다들 부럽다, 엄마랑 다들 그게 연애 상담 하시는구나. 엄마랑 친해요. 난 못해. 아, 나도 안 친하진 않아. 안 친하진 않은데 막 내 연애 얘기를 막 경상도 맞아. 출신이라 그런지 터놓고 얘기를 우리 못해. 어머니는 옛날에 그러신 적도 있었어. 고등학교 때 처음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얘기를 했을 때 집으로 오라는 거야. 그래갖고 왜 집으로 가? 그 여자친구가 부담스럽지 않을까? 이러니까 엄마가 나가 있을 테니까 집에 있으라고. 대박. 그래서 미국식. 어차피 딴짓 할 거면. 오, 멋있다, 멋있다. 짱이다. 그래서 엄마가 멋있다. 잠깐 나가 계셨는데 너무 행복했어. 그냥 어머님이 나가셨다가 3분 반 만에 또 돌아오시고. 정확히 어머니 우리 아들의 컨디션을 알고. 8시간 정도. 오래 기다려주셨네. 3분.